그래서 이것이 아마 모르긴 해도 설계 공모의 모범적인 사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재밌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제가 좀 빡빡 우겨서 모형 제출을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300개 넘는 팀이 응모를 했어요.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했죠. 응모는 뭐 그 중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응모는 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주최 측에서는 거의 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공정성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그 건축인들이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 명단 사전 공개는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그렇죠. 제가 발주제도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서 한 번도 공모심사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는데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제법 큰 프로젝트의 심사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름은 사전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고요. 다른 분들은 아마 당일 아침 일찍 연락을 받으셨는 걸로는 제가 알겠습니다. 확인 안 하죠. 가는 과정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같이 우아했던 사람도 전화하고 와이프 친구도 전화하고. 근데 그 짧은 운전하는 시간 동안 아니 어떤지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분이니까 뭐 그냥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영어 한마디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갔더니 도판마다 다 그게 붙어있더라고요. 물론 발주체 지침상으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큰 사무소에서 도판에는 다 닉네임이 붙여있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한 세 작품을 투표로 떨어뜨렸습니다. 나머지 세 작품에 대해서 평가위원별 돌아가면서 세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눈치가 참 없죠. A안은 이래서 안 좋고 B안은 이래서 안 좋고 C안은 이래서 안 좋고 좋은 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감히 그 다른 설계사무소에 계신 분이나 그 교수님들만큼 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갔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신 분께서 떨어진 세 작품에 대해서 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평가에 영향을 미친 얘기가 아니시죠. 그 다음 교수님은 이 안 중에 뭐든 선정이 되고 나서 앞으로 발주차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를 다 갖고 계신 거죠. 말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느끼면서 아, 좀 고쳐봐야겠구나 라는 좀 의지를 더 가지게 됐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설계사무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지침의 구멍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어떻게든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심사위원이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면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발주제도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발주기관과 설계사무소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제가 중간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당분간은 발주제도와 좀 인연을 떼고 싶은데 아마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김유진 사무관님과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김유진 사무관이나 저희 쪽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전달을 하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드리고요. 잘 정리를 해서 다음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물론 저희를 위한 일이죠. 저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미래의 일이고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국내에서 더 많이 듭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실행이 되었을 때 이 아까 이제 많은 안이 제출되어서 기쁘시다고 그랬는데 저 반대로 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정현 선생님 모델 없어주신 거 감사한데요. 서서구 패널을 A0로 하셨나요? 제가 숫자를 패널 숫자 주시고 제가 있는 건데 거기에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A0 패널 세면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과의 도큐멘테이션입니다. 아까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있겠네요. 현상사계의 결과 혹은 건물이 준공이 되면 그게 연구될 수 있는 데이터가 남아야 합니다. 지금 큰 건물, 신청하고 DDP의 경우에도 그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번 그 2.3억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다큐멘테이션들이 오픈됐습니다. 투명성 얘기를 했는데 심사의 투명성 물론 좋고요. 그 결과의 투명성도 매우 중요하니까 읽고 아이고 뭐 잘못 뽑았네, 뭐 이거 되게 이해가 되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와주어야 연구가 되고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그게 법은 제도는 없죠. 있어요? 아 있어요. 있답니다. 가이드 만들어서 같이 보고 다음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의 내용 중에서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설계 공간, 발주 제도 개선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개편이라고 기록을 붙였습니다만 그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셔서 그런 쪽에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발표하셨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실태조사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입안할 때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될 것이고 정보체계 구축,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식재산권, 저작권에 관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발주기관은 1회 사용권 밖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진흥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벤처기업 육성처럼 사무실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 건축 표준화, 또 해외 진출 교류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진흥원이 설립이 돼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지원 육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젊은 건축가 직원 고용 축적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그 설계자의 시행 과정 참여 근데 이제 사실 이 중요한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푸념으로 얘기했던 모든 불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지금 건축계가 이 작년 재정 공판 이후에 준비를 하는 움직임들이 제가 볼 때는 감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이 밥그릇을 던져주는 상황인데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부터 시행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너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아까 뭐 재정조사님한테도 홍보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 TF 과정에 그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세금축사협회 다 참여했고 그 다음에 LH 조달청 같은 공공기관 참여했고 또 학교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정작 혜택을 누려야 될 이 업계가 전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뭘 지금 받은지도 모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나 사실 말하자면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모제도의 심사 부분은 발주기관의 대표인 LH나 조달청
크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전 공개하고 30% 이상 내부, 이하로 저 내부 신청을 줄인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측을 시키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이제 분명히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측면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 건축계 내부의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부분. 스스로 이분들은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까 심사 들어가는 사람, 뭐 학계나 같은 그 실무계 쪽에서도 심사 달라는 분들이 스스로 윤리적인 측면을 지켜줘야 이 제도가 정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큰 책임도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법 시행을 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타 부서나 기관들이 현상 공고, 서계 공고를 예상치 없이 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축 단체나 또 국토, 또 여기 유관기관들, 아무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현상 공고하는 것도 모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시켜서 연락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바꾸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시행된 거에서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 또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야 빨리 이 제도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건축 기본법 과정에서도 참여해봤고 또 이번에 건축 서비스 사업 진행을 참여해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기관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국토해양부의 또 당국장 또 아우리 당국장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표자 두 분이 앞에 앉으셨지만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발제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모범적으로 잘 지켜주셨고 토론도 제가 어떻게든 빨리 끝내보려고 했는데 잘 또 지켜주셔서 지금 정해진 시간대에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분하게 잘 지켜보시고 봐주시고 의견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과 질의응답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은 앞으로도 계속 시의성 있는 주제를 갖고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4년 하반기 이월 포럼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객석을 지켜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4년 제2회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